국회법 개정안을 대승적으로 결단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노력을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쟁의 컨트롤타워를 자초하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법이 10개, 20개도 아니고 한 가지 법을 가지고 애매모호하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이런 법을 만들어서 넘기게 되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입법부에 대해서 어떤 정말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 비서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도저히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글자를 하나에 그쳤을 뿐이니 하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입법부를 하는 것은 이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 차장, 네. 결국에는 거부권 문제가 막판까지 왔습니다. 이제 뭐 충돌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네. 국회법 이제 중재안이 정의용 네. 국회의장이 만든 중재안이 청와대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 여부를 30일까지는 청와대가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예. 23일과 30일에 국무회의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예. 23일 또는 30일에 아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걸 놓고 친박과 비박 또 여당과 청와대 사이에서 지금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내 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이 한 글자만 고친 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있겠느냐. 예. 내 눈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그 말을 굳이 했었어야 할까. 이 발언에 대해서 여당 내 이제 중진 의원들이나 비박계 의원들 중심으로 청와대 비서관들이 잘못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다. 이렇게 오늘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그렇군요. 박성훈 논설위원. 네. 지금 보니까 청와대에서 가장 지금 문제시하고 바라보고 있는 분 바로 네. 유승민 원내대표가 아닌가 싶어요. 네. 뭐 야당이야 원래 뭐 이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이제 판단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국회 그동안 여러 가지 관행 그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었지만 유승민 원내대표가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우리 편이 아니라 야당 편인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갖고 이번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좀 흔들어 보겠다 이런 계산이 깔려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잖아요. 뭐 어떤 그 유 대표와의 관계에서만 놓고 본다면 유 대표를 궁지에 몰아서 말하자면 흔들어서 이번에 원내대표를 갈아치우자 이런 어떤 그 쉽게 해서 음모론적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 실제로 청와대 관계자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또 좀 논리가 달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만일에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행정부로 하여금 시행령이나 대통령령 이런 그 행정 입법권을 수정을 강제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글자 하나 바꾸 요구를 요청으로 바꾼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에 앞으로 현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다음 어떤 행정부 어떤 대통령이 들어서더라도 어떤 행정부가 시행령을 통해서 안정된 행정 집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더구나 지금 국회 그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 상태에서 예. 야당이 본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시행령이나 이런 거 하나가 있다 그러면 다른 법안까지 모조리 묶어서 발목을 잡는 이런 행태가 결국 되풀이될 것이다. 예. 그런 야당에 대한 깊은 불신.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보다는 예. 야당에 대한 불신이 근저에서 좌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친박 의원들 얘기가 이제 그동안 이제 뉴스에 쭉 나오고 인터뷰한 얘기들 쭉 보고 또 통화도 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기류들을 보면 그런 야당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 플러스 또 유승민 원내대표 원내 지도부에 대한 문제의식 새누리당 지도부 전반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이 좀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제 왜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대통령이 결국에는 여당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굳이 내가 새누리당 당적 갖고 있을 필요가 있냐. 네. 이런 생각. 그리고 탈당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그 유승민 원내대표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만일에 본인이 생각할 때 위헌 소지가 있는 법, 원칙에 어긋나는 법이라고 하는 걸 만일에 그대로 수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미 그 자체가 레임덕이 시작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이것을 감수하고 그냥 가는 본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보다는 거부권을 행사해서 헌법에 정한 절차대로 행사해서 국회가 재의결 절차를 거쳐서 만에 하나 거기서 가결이 돼서 대통령이 만약에 체면이 좀 깎이고 어떤 위신이 깎이고 권위가 손상이 되더라도 그냥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말하자면 원칙에 맞는 절차다. 원칙에 이런 생각을, 맞는 절차다. 예, 그런 생각을 강하게 청와대 참모들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천상철 차장. 네. 이거 정의화 국회의장이 사실 이 청와대하고 사전에 조율을 다 해서 뭐 요 정도 요구를 요청이란 단어로 바꾼 거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요구는 강제성이 더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거를 좀 받는다는 느낌. 네. 그리고 요청은 그냥 좀 달라는 느낌. 이렇게 다르다고 이제 야당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네. 이렇게 다르게 조정을 하면은 청와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교감 같은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병기 실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했는데. 네. 청와대가 아, 이게 예상보다 상당히 완강하구나.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구나. 아, 두 사람이 통화를 했대요? 네,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정의와 이병기, 네. 두 사람이. 이병기 실장 요즘 잘 안 나온다고 하는데. 네. 이 내가 이병기 실장한테 거부권 행사를 안 하게 좋겠다. 이런 요지에 전화를 했는데. 예상외로 완강했다. 아, 그래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의서를 달아서 이제 첨부를 해서 오게 돼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는. 네. 이의서. 근데. 예. 내가 어쨌든 요구를 요청으로 바꿨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의서를 안 달아올 것이다. 예. 라는 게 이제 본인의 희망 사항이었는데. 네. 전화 통화로 건너오는 이병기 실장의 목소리는 상당히 완고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희망하지만 넘어올 것 같다는, 그러니까 거부권이 행사될 것 같다는 뉘앙스를 받은 것처럼 얘기를. 그래요.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엔 청와대하고 국회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 헌법 53조에 따라서 할 것이다. 53조. 손수호 변호사님. 네네. 이게 뭔가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제. 네. 그 제의 요구라고 할 수 있는데, 표현을. 그 제의를 요구하면은 국회가 그 해당 안을 제의에 붙입니다. 그리고 또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을 하고, 또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이제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게 없이, 그 같은 의결을 하게 되면 법률로서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그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다시 국회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법률안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 그 절차를 규정한 것이 헌법 53조입니다. 그렇군요. 자, 결국에는 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뭐 정의화 국회의장도 물러서지 않겠다. 나도 명분이 충분히 쌓여있다. 이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어제 근데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보도가 된 게 있어요. 바로. 네. 뭐냐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기자들하고 이제 저녁을, 점심인가 저녁이었나요? 식사를 하다가. 네네, 오찬. 그런 얘기, 예. 오찬이었죠. 예, 예.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아, 이거 뭐 다시 거부권 행사해서 돌아오더라도. 네.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거 다 재의결 절차 밟아주기로 나하고. 네. 얘기가 다 끝났어. 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뭐예요, 진실이? 근데 그 직후에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 원내대변인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 한 적 없다 이렇게 했죠. 예, 그리고 본인도, 이종걸 원내대표도 그렇게까지 얘기한 건 아니고, 다만 그러한 절차에 따라서 말하자면 재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나는 그런 신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것을 가령 재의결 절차를 밟지 않고 말하자면 뭉개서. 예. 뭉개서 법안을 사실상 폐기시키는 수순을 밟는 이런 배신 때리는 행위를 하지 않고 헌법 절차대로 재의결 거쳐서 의원들의 의지에 따라서 다시 가결로 가는 그러한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있다. 이런 취지로 약간 수정을 했죠. 그러니까 아마 그건 해명이고. 예, 해명인데 이 바탕에는. 예. 당초에 그 수정 중재안을 말하자면 양쪽이 양당이 받기로 정의화 의장의 물론 다 받은 건 아닙니다만 정의화 의장의 중재안을 일부지만 수용하는 걸로 야당을 설득할 때 아마도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 이거 돌아와서 거부권이 행사되면 어떨 거냐 어떻게 할 거냐라는 야당에 야당에서 물었겠죠. 최근이 있었겠죠. 예. 이에 대해서 나의 인격을 믿어라 돌아오면. 절차대로 해결해야지 뭘 어떨 거냐. 그러니까. 네. 예, 나를 믿고 이 중재안에 너희들도 동의해라. 이렇게 너희들도 아니라. 예. 당신들도 야당도 좀 참여해달라. 예, 당신들도. 예. 이 중재안대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지 않았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천상철 차장.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 이종걸 원내대표의 얘기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엔 대통령과 청와대와 국회가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냐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할 거냐 이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유승민, 이종걸 두 사람 간에는 어느 정도 그런 암묵적이든 어쨌든 말이 오고 갔든 동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협상 파트너로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장본인이. 예. 이종걸, 유승민 원내대표니까 어쨌든 개정안까지도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싶은 게 두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청와대와 물론 생각은 좀 다르겠지만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개정안이 청와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넘어왔을 경우에 새누리당이 이제 과반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법안이 무산이 되는 거겠죠. 네.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병욱 새누리당 의원, 비박계 의원들 중심으로는 아니, 이렇게 여야가 힘을 합쳐서 모아놓은 통과 개정안을 그리고 수정까지 가해준 수정안을
국회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건너와서 이게 새누리당이 일부 참여하고 재해결이 되는 순간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완전히 이제 갈라설 수밖에 없는 위치에 되기 때문에 예. 청와대도 사실 23일, 30일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중요한 게 지금 친박 의원들이 당에 이제 적지 않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친박이 지금에 보면 친박 의원이라는 것은 결국엔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갖고 지금 친박이냐 아니냐를 가려야 될 그런 상황이 됐더라고요. 당이 네. 그러니까 비주류가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그리고 김무성 대표 다 비주류가 지금 당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만약에 헌법 53조대로 재해결을 했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알 수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150 과반수 일단 참석해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해야 되는데 예. 현재로서는 비박계 의원들도 상당수 국회에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대목이 저는 지금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치력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사실은 법리적으로 따지면 그 위헌이다라는 헌법학자들도 있고 이번 개정국회법이 예. 아니면 합헌이라는 헌법학자들도 있습니다. 다만 박 대통령은 그중에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 이런 자신의 소신과 원칙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 건데 이 대목에 대해서 만일에 재의결을 할 경우에 당내 특히 여당 의원들이 아니 나는 뭐 위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고 종종과 하등의 생각 없이 그대로 가게 만드느냐 아니면 왜 이것을 다시금 생각해서 이 위헌 소지가 있는 법을 통과시켜서 안 되고 또 향후 국회 파행이라든지 행정부의 발목잡기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것을 여당 의원들은 적어도 입장을 지난번엔 찬성했다 하더라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득하고 설명해야 될 책무가 예. 박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의원들 상대로 설명도 하고 그렇습니다. 국민들에게 나서서 네. 얘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그래서 명분을 네. 쌓아나간다면 네. 단순히 내 생각은 이러니까 당신들 알아서 다시 해라.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고요. 예. 그런 말미암을 여러 가지 정치적 어떤 그 위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여당 의원들과 국민들께 설명할 저는 책무가 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청와대하고 새누리당 지도부의 물밑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기자들이 많이 취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설명을 좀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지금 예. 메르스 사태로 온 나라가 시끄럽고 대통령의 일정들도 대부분 메르스 관련된 장소에 집중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자칫 저게 국민들이 이 와중에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죽고 많은 사람이 만 명 이상의 격리자가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 또 정쟁을 벌여 이렇게 할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지도가 안 그래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크게 낙폭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그래서 아마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절차가 내일 진행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여야 간에 합의가 된 건가요? 예, 합의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내일 오전에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반대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 이미 청와대 쪽에서도 임명장을 바로 주고 그다음에 모레부터 대정부 질문이거든요. 예.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이제 총리가 되면 모레 대정부 질의부터 바로 투입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은 야당이 뭐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해서 청문 절차에 응하지 않을 걸로 인준 절차에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뭐가 어떤 사정이 바뀐 건지 궁금하네요. 합의 사항이 여야 원내대표 지도부에서 합의를 잘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제 국회의장이 수정안을 보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잘 합의가 돼서 다행히 이제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표결에 붙이자.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예. 총리가 지금 컨트롤 타워가 없다 메르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 후보자 인준을 너무 늦추는 것은 부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야당으로서는 지금 현재 내일 처리하는 오전 10시에 처리하는 거로 여야 간의 합의를 봤기 때문에 아마 불참 가능성보다는 실제로 표결에 들어가서 그러나 우리는 부적격이라고 생각한다 해서 부표를 던짐으로써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는 분명한 말하자면 본인들의 반대하는 기록을 남기되 어떤 국정은 실제로 총리가 어떤 메르스 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굴러갈 수 있게끔 협조하는 모양새를 다 갖추는 이런 수순을 밟을 걸로 예상됩니다. 예. 자, 그럼 결국에는 내일은 야당 의원들 참석은 하되 반대표를 던지고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임명 동의안이 처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내일 상황을 저희가 또 정리를 다시 내일 또 해드리겠습니다.